이하은 원터치로 돌려놨고요. 그리고 수비 뒷공간을 파고듭니다. 속도를 살리면서 왼쪽 측면 꺾어줬습니다. 양다민 박스 근처 모서리 부근 속도를 살리면서 들어옵니다. 왼발 크로스 김윤진이 막아냈고 다시 한번 오른발 골! 울산현대고등학교의 2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첫 번째 득점 바로 이하은 선수가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하은 선수의 스피드를 살렸던 공격 전개 작업 양다민 선수까지 연결이 되면서 자 여기서 모서리 부근 본인이 스피드를 살리면서 컷백을 내줬고요. 아 양다민 선수였군요.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컨볼을 침착하게 오른발로 꽂아 넘으면서 양다민 선수가 울산 현대고등학교의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전반전 20분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본인들의 호흡대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울산 현대고등학교였는데요. 결국엔 양다민 선수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왼쪽에서의 코너킥 이번에도 높게 올려줬는데요. 헤더 그대로 흘렀습니다. 류가훈 다시 한번 헤더 떨어나온 공 세컨볼 받아놓고 오른발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양다민의 두 번째 골 오늘 멀티골을 기록하게 되는 양다민 자 지금은 헤더가 뒤쪽으로 떨어지면서 류가훈 선수의 헤더가 연결이 됐는데 여기서는 지나갔고요. 류가훈의 헤더 뒤쪽으로 빗맞으면서 이 슈팅 그대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양다민 선수가 이 공을 달래놓고 본인의 오른발 각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 갑작스럽게 투입된 공도 본인의 입맛에 맞게 트래핑을 해놓고 추가골까지 연결을 짓는 양다민 선수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현대고등학교 기분 좋게 선수권 대회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하은이 도와줍니다. 구은빈 원터치 패스로 압박을 풀어나오고 있는 현대고등학교 오른발 슈팅까지 그대로 뒤쪽으로 들어가는군요. 자 지금은 유다경 선수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공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 중계를 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도 조금은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왔는데 고은빈 선수와 이하은 선수를 중심으로 풀어나오는 장면이 있었고 오른발 슈팅이 유다경 골키퍼 손에 맞았습니다만 뒤쪽으로 흐르고 말면서 불운한 실점을 또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곳 창녕에서 오늘부터 8월 9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양다민이 이어받았습니다. 3명의 수비가 달라붙는데요. 곧바로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고은빈 터치가 살짝 불안정했는데 뒤쪽까지 흘렀습니다. 안쪽 침투 패스 고은빈 오른발 마무리 짓습니다. 고은빈의 오른발 침착한 마무리까지 곁들이면서 현대고등학교 네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이제 4-0 양다민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이 3명의 선수가 달라붙는 것을 보고 반대편으로 넣어줬고 박지은 선수가 침투하는 고은빈 선수를 침착하게 바라보면서 고은빈 선수는 무리 없이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길게 곧바로 중원 쪽을 봤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들어갑니다. 이마리 결국 이마리의 오른발에서 다섯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5-0 다섯 점 차로 앞서 나가는 현대고등학교 아, 이마리 선수가 후반전 중반 이후부터 오른쪽 측면, 왼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중앙까지 들어오면서